And now the end is near. 골반을 바깥쪽으로 열면서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자세를 취할게요. 쪼그리 자세 취하겠습니다. 자, 왼쪽 다리 무릎을 바깥쪽으로 빼면서 개구리 다리를 취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엉덩이와 허리에 힘이 빠지도록 합니다. 자, 의식을 엉덩이와 허리 쪽에 집중을 해서 힘이 빠졌는지 확인하세요. 힘이 빠져야 돼. 엉덩이 쭉 낮아지면서 힘이 빠지면 자연스럽게 골반이 다시 맞춰져요. 수영 끝나고 나서 허리와 함께 피로가 쌓였을 때 방에 들어가셔가지고 엎드려서 잠깐 동안 이 자세 좌우로 취하고 계시면 허리 쪽 피로가 좀 쌓이는 걸 많이 막아줘요. 그리고 수영하면 제가 골반이 약간씩 틀어진다고 그랬죠? 수유 자세 때문에. 그러니까 이 동작 하면서 조금 맞출 수 있도록 천천히 다리 바꾸시고요. 엉덩이 빼고. 네? 저 요가하고 있어요. 요가하는데. 보충 조금 해주세요. 이빨 빠지면 안 된다. 저 손님한테 이빨 빠져. 이렇게 앉혀주려고 하면. 바로 다리 펴시고요. 자, 가볍게 좌우 뒤꿈치를 부딪히면서 다리를 풀어줍니다. 자, 다음은 엎드린 자세에서 몸통 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틀어져 있는 척추를 바로 잡아주고요. 옆구리와 복부 쪽에 지단을 잠수 막아주는 동작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양발을 깨끗이 위로 올리시고요. 오른팔 머리 위로 쭉 뻗으시고 왼팔은 왼쪽으로 뻗으세요. 왼팔은 왼쪽으로 45도 아래로 다시 왼팔을 내립니다. 똑같이 움직여, 똑같이. 나 언니 보고 한 건데 지금. 자, 왼팔을 들어서 반대쪽으로 돌아 눕는 거예요. 단, 발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발은. 발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해보신 분들 계시니까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자, 숨 들이마시면서 왼팔 들어서 반대쪽으로 돌아 놓으세요. 자, 고개 돌리고 쭉 부수쳤고. 어때요? 이런 상태로 가볼게요. 팔꿈치는 구부려주고 가슴도 늘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해요? 지난번에 했잖아. 아닙니다. 편안하게 누우면 되죠. 아, 이렇게 누워요? 그렇죠. 발만 이렇게 하고 내 고개 돌리고 내고 발꿈치 구부려서 발을 늘어나지 않도록 살짝 펴주고 힘들 동작 아니죠? 네. 자극은 가죠? 여기서 이제 몸이 좀 좋아지면 자극을 더 주기 위해서 이쪽 다리를 좀 밀어주는 거예요. 펴면서. 이렇게 하면 자극이 들어가고, 어디 좀 반대쪽으로 비틀어주고. 지름은 그럴 필요 없겠죠? 가볍게만 합니다. 한참만 할까? 이번에 안 가려고 버티고 있네. 그냥 수돌았는데요. 편안하게 보여주고. 미운다는 느낌. 다리 살짝 펴주면서 보여주고. 많이 남아있죠? 힘들지 않습니다. 호흡은 편안하게 하면서 자극이 가는 곳을 느낍니다. 바로 들어가시고요. 천천히 팔을 바꿔줍니다. 왼팔 머리 위로 쭉 뻗으시고 오른팔 오른쪽으로 45도 내려서 자, 반대쪽 갑니다. 숨 들이마시면서 오른팔 들어서 반대쪽으로 돌아 놓으세요. 다리가 뭔가 그렇죠.
공책 건네주고. 뭐야? 그렇지. 포기 돌리고. 엄청 유연한데. 엄청 유연해. 앞사람 보세요. 제가 앞에 분 잡아드리니까. 자, 숨 들이마시면서 팔을 뒤쪽으로 쭉 꺼주면서 가슴을 위로 들어 올리세요. 고개 시선 정면 보시고. 내쉬면서 내리고, 고개 오른쪽. 다리에 더 힘을 꽉 주시고. 자, 숨 들이마시면서 상체 들고, 시선 정면, 팔 뒤쪽으로 쭉 뻗어서 가슴 펴주고. 어디까지 올려요? 적당 하시는 막 바로 허리 가세요. 허리 힘 가는데 허리 힘 가게 하는 거죠. 아, 자, 같이 뭐 허리 좀 강화하는 거라서. 네. 자, 팔 뒤로 쭉 뻗으면서 길어 봅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바로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척추와 기립근 등 근육을 강화하는 동작이에요. 양손이 많이 되시고요. 힘이 많이 가는 동작이니까 무리하지 않습니다. 자, 상체 단련했으니까 이제 하체 단련해야 되죠. 다시 엎드린 자세에서 골반 수축합니다. 다리 모으고. 자, 첫 번째는 다리 번갈아서 들어올리기입니다. 많이 들어올리지 않습니다. 왼쪽 다리 들 때 오른 다리로 밀면서 힘을 주지 않습니다. 가볍게 다리만 딱 그쪽 다리만 밀어서 어디에 힘이 가는지 정확하게 알고 다리를 들어올려야. 자, 왼쪽부터 할게요. 숨 들이마시면서 왼쪽 다리 들고. 내쉬면서 내리고 다리를 들어올립니다. 마시면서 오른 다리 들고. 내쉬면서 내리고. 마시면서 왼쪽 들고. 내쉬면서 내리고, 마시면서 오른쪽 들고, 내쉬면서 내리고. 좌우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죠? 좌우 힘을 줄 때 그 느낌이 또 다르다면 골반이 틀어진 거겠죠? 약한 쪽, 잘 틀어지지 않은 쪽을 열심히 들어 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골반을 맞춥니다. 저는 양쪽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당기면서 골반을 수축시키는 동작하겠습니다. 무릎을 구부리면서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당깁니다. 다리 모으고, 다리 펴고. 자, 숨 들이마시면서 뒤꿈치 당기세요. 엉덩이 힘주고. 내쉬면서 펴고. 마시면서 당기고. 내쉬면서 펴고요. 마시면서 당기고. 내쉬면서 펴고.
가볍게 뒤꿈치를 부딪히면서 다리를 들어줍니다. 무릎을 꿇고 앉으세요. 잠깐 좀만 앉으세요. 무릎을 꿇고 그냥 앉으시고요. 자, 무릎은 놓지 마시고 약간 등 위로 돌립니다. 무릎을 꺼내시고요. 자, 상체를 앞으로 숙여서 팔 편안하게 대고 이마를 바라게 됩니다. 엉덩이를 낮춰서 뒤꿈치에 붙이고요. 팔을 앞으로 쭉 뻗어줍니다. 이마 바닥에 대고, 자, 엉덩이와 허리에 힘이 빠지도록 합니다. 어깨는 스트레칭 시키고, 척추와 허리, 전체 근육들을 이완시키는 동작입니다. 자, 팔 앞으로 쭉 뻗어주세요. 이렇게 스트레칭. 바로, 반대로 돌아주시고요. 편안하게 앉으세요. 괜찮아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만하죠? 시간 하고 계세요. 자, 다음은 골반이 통째로 돌아갔을 때 보증하는 동작이에요. 지금 동작하면 이제 어느 쪽으로 돌아가는지 알겠죠? 평소에 내가 걸어 다닐 때 뭐 치마 입고 다닐 때 치마단이 약간씩 돌아가셨다든지 아니면 그립띠 허리띠가 조금씩 돌아갔다든지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 동작하면서 이제 어느 쪽이 돌아가는지 알 수가 있겠죠. 교정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그런 차이점이 약간씩 있는데 교정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가끔씩 어머니들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니들 보시면 걸어다니면서 애들에게 발에 따라 돌리시는 분들, 치마단 돌리시는 분들 있죠. 그런 거에 약간 유동불통해지고 골반이 틀어져서 그렇죠. 얘기 놓고 나서 골반 교정을 못하면 이제 나이 들면서 관절이 오고 골반이 틀어지면 더욱더 심해지면 그런 식으로 오시지는 그러나요. 하루 종일 다니면 치마가 뭐 거의 360도 뺑 돌아가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틀을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낮에 중간쯤 보면 180도에 앞뒤가 바뀌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그런 옛날 어머니분들 보시면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걸 예방하기 위한 거니까 진짜 보시고 천천히 기억나실 것만 잡으시면 됩니다.